안녕하십니까? 이광윤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3년 만에 모교인 대구 공고 동문체육대회에 참석해서 동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답니다. 내라는 뭐 수괴 혐의로 복역했는데도 그 학교 동문들은 그런 역적 모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가히 치외법권지대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대구공고 출신이 아닌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참석했습니다. 동문도 아닌데 왜 갔을까요? 대구에서 총선 출마를 하려니 전두환 씨의 기대서 표 좀 얻으려는 것이겠죠. 김문수 전 지사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정권 치하에서 가장 격렬하게 저항한 노동운동가였습니다. 체제 변혁 운동가이자 이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표 좀 얻겠다고 꾸벅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신념과 표를 바꾸는 암표상과 무엇이 다르겠는지요? 훌륭한 정치가는 역사를 만들고 함량 미달자는 역사 교과서를 바꾼다는 한간의 말이 폐부를 깊이 찌르는 요즘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빅맥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와퍼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바비박스에 담겨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당신의 식사 시간을 채워줍니다. 먹방, 하종우도 차기작에 추가 씬을 요청했다던 바비박스. 학동역 1번 출구 KFC 그 윗집 바비박스. 패스트푸드 하면 우리가 햄버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네. 그런데 이제는 밥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포장이 햄버거 포장 같아요, 진짜. 더 저는 세련돼 있고 봅니다. 세련됐어요. 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벤치에 앉아서 퍼먹으면 굉장히 그 모양이 네. 잘 살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요, 전국 곳곳에 있는 그 바비박스 매장에 방문하셔서 9,000원 이상 사시면 이 바비박스 페이스 버러. 페이스 보틀입니다.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 나는 페이스 버를 왜 세우나 했지. 그러니까요. 발음 정확하게 해. 예. 네. 그리고 뭐 방문 후기 또 SNS에 올리면 아이패드, 디카. 많은 상품들이 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맛을 보시면 점심 한 끼 아주 충분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비빵.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 받으세요? No,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네, 이분의 어떤 경험을 네.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아,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네.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4시 34분 됐습니다. 날씨가 평일, 평월 이때쯤에 가을 날씨를 되찾고 있다 그러죠.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메르스 마지막 환자로서 퇴원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한국은 메르스를 졸업한 나라가 됐다. 그랬는데 그 마지막 환자가 다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젯밤 10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내 메르스 마지막 환자로 지난 1일 완치돼 퇴원했던 30대 남성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가 됐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메르스 종식 선언도 연기됐습니다. 해당 환자는 그제 새벽 5시 30분쯤 발열과 구토 증상을 보여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6시간 후 국가지정 격리병원인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메르스 유전자 검사가 진행이 됐고 결국 퇴원 11일 만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현재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을 했던 가족과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등 61명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68명은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관리를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환자 체내에서 잠복해 있던 극소량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이 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감염력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공통된 설명입니다. 네. 크게 메르스가 지난 봄, 여름처럼 다시 확산하리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가 면역력이 대단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체내에 아주 조금 남아있던 게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진단하고 있답니다. 자, 어제 국정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예상했던 대로 발표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새로운 교과서 집필진에게 주어진 기간은 길어야 1년 안팎입니다. 역사학계 집필 거부 등 강경한 반대 여론 속에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이념 편향성은 차치하더라도 함량 미달 교과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11월 5일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 인정 구분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육부는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국정화 반대 여론이 반영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어 11월 하순까지는 집필진과 교과형 도서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학계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 내에 교과서가 완성이 될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1973년 국정교과서 도입 당시에도 6개월 만에 제작되면서 편향성과 미흡성이 지적됐습니다. 또 교육부가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며 역사학계 원로와 경제학자, 정치학자와 헌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꾸리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역사책을 만드는데 경제학자와 정치학자가 왜 심의를 하느냐, 이는 역사를 정치화하는 태도며 역사학계에 대한 모욕이고 지성에 대한 부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고시를 행정예고한 데 반발해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 전원인 128명의 명의로 제출한 해임 건의안에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해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했다며 황 부총리는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발의 후 첫 번째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가 되는데 표결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내 과반인 159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반대 입장이 확고해서 실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선거구 획정위 획정안 제출에 결국 실패했어요. 법정 시한이 오늘인데 오늘 아무것도 냈지 못했죠.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획정안을 법정 기한인 오늘까지 제출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획정위는 자체 논의에 착수해서 지난달 19일 지역구 수 범위를 244에서 249석으로 정한 데 이어 지난 이달 2일까지 단일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현행 246석으로 잠정 합의가 됐지만 상한 인구수 산정 방식 변경과 자치구 시군 분할 금지 원칙 예외 지역 확대 등으로 수도권에서 늘어나는 의석을 최대한 억제해서 확보한 의석 수를 할당하는 방안 등을 놓고 농어촌 우선 배분 지역 선정 문제로 획정위 간 갑론을박이 벌어져서 진통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호남과 강원에서 9개 정도의 지역구가 사라지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처음으로 반발하면서 지역구 사수에 나섰고 이제는 청주와 창원 지역 의원들까지 가세한 상황입니다. 농어촌 지역구 감소 최소화를 위해서 인구 하한선 조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남 창원과 충북 청주의 의석을 줄일 수도 있다는 쪽으로 불통이 튀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관련해서는 7시부터 TV로 생중계되는 뉴스K에 제가 나가서 집중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왜 선거구 획정위가 법정 시한까지 숙제를 못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야권에서 다시 빅텐트론 슬슬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야권 신당 움직임이 다각도로 진행이 되자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선 이른바 빅텐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텐트론이란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큰 테두리인 빅텐트 안에 무소속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 당 외곽의 인사들이 하나로 뭉치자 이런 주장입니다. 야권 분열은 곧 필패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당내 인사들 대부분 경험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문재인 대표 등 주류는 신당 바람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만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천정배, 정동영은 물론 정의당과도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통합전당대회론이나 조기선대위론 모두 문재인 대표가 사실상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저는 문 대표의 퇴진만으로 무슨 새정치연합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면서 빅텐트의 의미를 문 대표 퇴진론으로 깎아내렸습니다. 사전적인 빅텐트의 의미는 합당 등을 통한 화학적 결합을 하지 않고 거대한 텐트 속에서 단일 후보를 선출한 뒤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이런 전술입니다. 문 대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통합 전대론에 수긍하면서도 당내 통합이 우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정의당 등 진보 정당도 모두 새정치연합 내로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노벨 경제학상 누가 받게 됐습니까? 노벨 경제학상은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소비와 복지, 빈곤의 관계 등을 규명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한 사회가 소득 가운데 얼마를 소비에 배분하고 저축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지 수준과 빈곤을 측정할 수 있을까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이론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턴 교수는 미시경제학자로 불립니다. 게임 이론이나 금융투자 이론가를 뺀 미시경제학자가 노벨상을 받기는 1992년 고 게리 베커 전 시카고대 교수 이후의 23년 만입니다. 저서를 살펴보면은 경제학과 소비자 행태, 소비 이해 등이 있고 2013년에 펴낸 위대한 탈출은 국내에 번역이 돼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피케티와는 상당히 논점을 달리하는 성장론자에 가까운 경제학자죠. 자, 얼마 전에 안보법이 통과돼서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었는데, 일본 말이죠. 군비 증강 노력이 대단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미국 국무부는 일본에 대해서 1억 9,900만 달러 규모의 신형 하푼 대함미사일의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판매가 승인된 최신형 모델인 하푼 미사일은 서방 세계 대함 미사일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으로 우리 해군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신형 하푼 미사일은 잠수함에서 함정은 물론 지상 목표물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유사시 북한이 동해안 인근에서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쏠 경우 북미사일 발사기지를 향해서 물속의 잠수함에서 정밀 타격할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집단자위권 안보법제 재개정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일본이 강력한 우주 무기까지 갖추어 우주 공간에서의 영향력까지 확대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주에서까지 일본의 군비 팽창이 무섭군요.
이건 뭐 화제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롯데호텔이 아주 비싼 차, 이른바 슈퍼카를 잇따라 들이받은 택시기사 대신에 억대 수리비를 변상키로 했다. 아니 택시가 왜 이렇게 슈퍼카들을 잇따라 받았답니까? 네, 일단은 롯데호텔 측의 입장을 살펴보면은 롯데호텔이 호텔 내 주차되어 있던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택시기사 대신에 배상 금액을 부담한다고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모범 택시기사 서모 씨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주차장에 진입을 하다가 주차장 화단에 충돌한 뒤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5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석 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로비 쪽으로 진입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높아졌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시하며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본인 과실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 차량은 포르쉐 등 모두 고가의 차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영덕 롯데호텔 사장은 고령의 기사 서모 씨가 사고 전체를 변상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면서 개인 보험액을 제외한 모든 배상 금액을 호텔에서 부담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와 대체 차량 렌트비는 억대에 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참 큰일 났군요. 예. 그 택시기사 입장에서 보면은 고령이시기도 한데 얼마나 하늘이 노래졌겠어요. 포르쉐 911 카레라 4S, 파나메라 터보, 에쿠스 리무진, 그랜저 벤츠. 이렇게 다섯 대였군요. 롯데호텔 뭐 진입로나 화단 이런 데 또 좀 운전하기 사납게 돼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고, 어쨌거나 롯데호텔 요즘 롯데가 전체적으로 잘 보여야 하는데 그런 걸 좀 염두에 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날씨 소식 알아볼까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5도의 분포,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에 안개 끼는 곳 있고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우울해?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이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4시 48분 35초 되고 있습니다. 잠깐 게시판 볼까요? 청라에서님. 앵커님 목소리가 안 좋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아, 안 좋게 확연히 들리시나 보죠? 목도 좀 안 좋고 눈도 뭐 약간 치료를 받아서 좀 사납습니다. 이상한 보안경 같은 걸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갑갑해서 벗었더니 좀 뿌옇고 그러네요. 목소리, 목 관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비교적 목 하나는 짱짱했는데 환절기 때 늘 좀 괴롭게 지나가는 편입니다. 토토하하님, 아 얼마 전부터 옆에 보이는 분인데 닉네임이 아주 유쾌해서 좋습니다. 덩달아 기분 좋아지는 국정교과서 유신으로 가는 길을 닦는 것 같다 같아서 섬뜩하다. 오늘 아침 어느 신문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 왼쪽에 크게, 오른쪽에는 박근혜 현 대통령 사진을 똑같은 크기로 좌우에 마주보게 배치를 한 일면 편집이었는데 42년 만에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는 그런 거더군요. 1973년, 2015년. 그러니까 42년 맞죠? 제가 올해 50을 조금 넘겼는데 한 10살 때 국정교과서, 제 10살 때 국정교과서가 시작돼서 42년 만에 다시 국정교과서를 맡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국정교과서로 학교 다니는 세대고요. 제 아이가 이제 또 다시 국정교과서 시대로 가는 거죠. 기분이 아주 묘했습니다. 42년 만의 역사의 원점 회귀 또는 퇴보. 이런 거를 정치학에서는 보수 반동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때는 동무 반동이야 이러면은 그 뭐 이상한 북한 용어라고 그래서 뭐 재펴가고 막 그랬는데, 학문적 용어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42년, 43년, 42년 만에 퇴화, 원점 회귀, 씁쓸합니다. 어떤 분은 한국판 국사책 분서 갱유. 네, 어제 그 정철이라는 카툰리스트?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분도 그런 걸 봤고요. 로니님 반갑습니다. 군사 반란의 수괴 전두환에게 기대어 표 기대야 표 하나라도 더 받는 지역. 야, 정말 참으로 척박한 지역이구나. 오동팔님이 한탄을 해주셨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나무학교 체육대회 왜 갑니까? 가서 꾸벅 인사하면 기특하다고 표 좀 줄까 해서 갔겠죠? 지금 김부겸 전 의원과 아주 뭐 막상막하 팽팽하게 다툰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올라오는 분위기도 뭐 크게 우열의 차이는 나지 않지만 김부겸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 같다. 허용오차 범위 이내다 그러는데, 김문수 전 지사가 서울에서 경기에서 뭐 잘하더니 갑자기, 하긴 뭐 자기 발로 어디 간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전두환 노태우를 끼고라도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한번 보십시다. 네. 자, 뭐 조금 이따 다시 보고요. 정가 산책 연결하죠. 네. 두 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두 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두 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두 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역시 여당 새누리당 보수계열 정당은 참 이럴 때 보면 발이 빠르고 막 싸우다가도 탁 뭉칠 때는 마치 무슨 신호탄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탁 뭉쳐요. 그렇죠. 자발적인, 네, 물갈이 흐름, 새누리당에서 먼저 만들어지는 것 같죠? 그렇죠. 지금 영남권에 이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지금 이한구 의원이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인데요. 예. 오늘 서울 강남에 이 서초
서초 갑 지역구 의원인 김회선 현역 의원이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왜 그랬대요, 갑자기? 김혜선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뭐 아마 아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검찰 출신이고 국정원에도 국정원 2차장을 했었죠. 예, 예. 법조에서 특히 이제 검찰 국정원 경력으로 사실 굉장히 좀 강성 이미지가 좀 있는 사람인데 예.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그 어쨌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법조인이면서 또 뭐 가진 재산도 꽤 있고 그리고 머리도 되게 좋대요. 얘가 그 뭐 사법고시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아무튼 그 기본적으로 좀 뭐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굳이 의원 안 해도 굉장히 좀 자유롭고 또 뭐 자기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인데요. 피곤하게 살기 어쨌든 뭐 어쨌든 현역 의원이 네. 그 불출마 선언을 결심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그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 대단히 이례적인데 그렇죠. 의미 혹시 있고 뭐 어디 뭐 잘못했다가 캥긴 거 걸려가지고 그거 무마하려고 불출마 이런 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이 양반이 이제 워낙 지역구 관리 안 한다 뭐 이런 거는 예전부터 소문이 나 있었는데 학업에 별 뜻이 없었구나. 네, 뭐 학업에 크게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하면서까지 이렇게 네. 바득바득해서 의원을 계속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처음부터.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들리는 말로는 거기에 이제 이혜훈 전 의원 예. 그 한때 팀밖의 핵심이었다가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과 상당히 사이가 멀어져 있죠. 이혜훈 전 의원이 지금 거기서 권토종료를 노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현 정부 들어와서 새로운 친박의 핵심으로 부상했었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여성가족부 장관을 했었고 정무수석을 했었죠. 예. 지금 거기도 지금 서초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좀 뭐 이렇게 여론조사도 돌려보고 또 뭐 지역구민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굳이 바득바득해서 나갈 필요 있겠냐 뭐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여기까지 이제 개인적인 뭐 그런 문제일 거고 당 차원에서 보면 이 서울 강남 지역은 이 대구 경북권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한테는 사실 공천이 곧 당선과 같은 지역 아닙니까? 예. 그런 지역에서 쉽게 현역 의원이 그 자리를 자기 스스로 내던지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 이게 결국은 야당에서 호남 기득권 얘기 나오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예. 지금 앞서서 사회자께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17대 때 탄핵 역풍이 불었을 때 새누리당에서는 당대표에서부터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폭적인 아주 대대적인 물갈이가 가능한 그 물꼬를 이 당의 핵심들이 물꼬를 텄었습니다. 19대 들어서도 이미 영남권에서 지금 두 사람이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죠. 김태호 의원하고 지금 이한구 의원 그리고 서울의 강남 지역에서도 지금 오늘 김혜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 해서 이른바 깃발만 꽂으면 되는 그 영남권, 강남권에서 새누리당에서 이제 현역 의원 물갈이가 가능한 그 물꼬가 터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새누리당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량들 이걸 뭐 역량이라고까지 뭐 좋게 표현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들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 항상 결정적일 때마다 있는 겁니다. 이 김혜선 의원 같은 경우도 친박계 의원으로 꼽히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김무성 대표 쪽하고 이 청와대 친박계가 이 대립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공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서 전략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논란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론의 흐름을 또 새누리당 지지층 내에서 확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 분기점이 오늘 마련된 의미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에서 보면 지금 야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히나 어제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이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을 한 이후에 이 당대표가 광화문에 나가서 1인 시위를 하는데 정작 당의 전직 대표들은 모여서 당대표를 향해서 총질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과 비교하면 예. 사실 당 지지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 다수의 말없는 국민들이 아, 이 당으로는 집권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왜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쨌든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김혜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해서 네. 만약에 김혜선 의원이 뭐 다른 좀 어려운 지역이었으면 모르는데 네. 이 깃발만 꽂으면 그러게. 새누리당 후보가 된다는 강남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던 만큼 이게 당내에서 이 현역 의원 물갈이 신호탄으로 기능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김혜선 의원의 경우는 뭐 사실 꽃놀이패이고 뱃속 편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까지 뭐 힘들게 지역구 해야 되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니 또 국회의원이면은 쳐다보는 눈도 많고 조심해야 할 것도 많고 하니까 좀 뭐 그렇게 살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참 해피한 경우라고 치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군요. 그나저나 사실 어제 저 우리 양 기자가 지금 어느 특정 정당이 밉고 어디가 예뻐서 그러는 게 아니고 팩트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뭐 진짜 지금 세상차나 하는 거 보면 밉기도 하죠. 예, 네, 아니 우리 양 기자 골프 팬들이 많은데 걔 중에는 양 기자는 은근히 어쩔 때는 새누리당이나 친박계 편을 좀 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가끔 제기가 돼요. 얼핏 들으면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데 지금도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표가 와서 피켓팅을 할 때 전직 대표는 물론 전현 대표들은 물론이고 주요 당직자니 뭐니가 대거 나와서 이렇게 한번 엄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거 저 누가 집안에서 가장이 어디 가도 자식들 삼촌들 같이 가는 거 기본인데 달랑 혼자 와가지고 있는 거 정말 보기 사납던데 오늘 양 기자가 한마디 하시니까 다시 한번 어제 사진이 오버랩됩니다. 중요할 때 아내다 총질하는 것과 애정어린 비판은 확실히 다르죠. 그렇죠.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낡은 진보 맞기는 맞는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지 말이야. 그나저나 그 이한구 의원이 사퇴하면서 거기가 지금 김부겸, 김문수 이렇게 세게 붙고 네네. 있는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저 김혜선 의원 뭐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근데 머리는 우리 양 기자도 그에 못지않게 좋으신 것 같고 김문수 전 지사도 한 머리 하시는 분 아닙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겠죠. 그 대구공고 체육대회는 왜 갔대요? 그 시험 봐서 떨어졌다가 안 돼가지고 딴 학교 갔나? 그 아직도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기대야 표를 넣습니까? 그 동네는? 뭐 여전히 네. 보수층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겠다 뭐 이런 게 좀 크게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하여튼 뭐 특히 TK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들이 여전히 뭐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뭐 뒤집어 보면 사실 호남 쪽 의원들도 예. 뭐 이것저것 따져보면 뭐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아이 그래도 전두환 노태우는 갈게 따로 있죠. 내라는 뭐 수괴 아닙니까? 그 아니 뭐, 거기를 지금 가서. 제주 도지사께서는 전두환한테가 더 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고 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정의당도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 해왔는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야권 지도자 회의 만들었다고요?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노동개혁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거는 단순히 한 정파가 이 정파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 야권 지도자 회의, 정치 지도자 회의를 열어서 야권이 힘을 합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그 즈음에 곧바로 문재인 대표 쪽에서 이 심상정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종걸 원내대표도 동의를 했고 김태년
이 정개특위 간사까지 포함해서 이 세 사람이 만났었다고 합니다. 오늘 회동이 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분명하게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이 화두가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이 상황을 불을 질러놓고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간 것 아닙니까? 예. 본인이 이제 나가기 전에 굳이 회의를 열어서 이 야당에 대해서 이 마치 야당이 공론 분열을 하는 당사자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좀 있으면 출국을 할 텐데, 그, 오늘 이제 야권 지도자 회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 정치 공학적인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를 포함한 야권 연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생각과 기본적인 그 아주 구체적인 생각과 또 노선 뭐 이런 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당은 달리 하더라도 큰 흐름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들을 통해서 야권이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에서 연대를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드는 건 지금 전체적으로 이 여야의 균형추가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 어제 문재인 대표가 피켓 시위를 이제 광화문에서 할 때 뭐 일부 새정치연합의 지도부도 합류를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이 다른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함께 좀 전체적인 힘을 모아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제 당 내에서부터 나왔었던 거고요. 예. 이제 정세균 전 대표가 사실 그래도 정치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감각이 있었을 텐데 정세균 대표가 곧바로 이 연석회의 제안을 하고 나선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예. 그 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표와 심상정 대표 간의 오늘 회동 그리고 가급적 주내 정치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그 결정은 앞으로 이제 국정화 문제는 20일간의 고시 기간 동안 얼마나 여론을 움직이느냐가 관건일 텐데 그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반기 여야 간의 이 큰 전선이 그어질 수밖에 없는 노동개혁 관련한 부분 그리고 정기국회에서 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든 민생 법안이든 이런 입법 활동과 관련한 연대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내년 선거 총선만을 앞두고 좀 사람들 보기에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이 후보 간의 단일화나 이런 부분들 전에 좀 정책적으로 이 야권이 좀 같은 기반 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을 좀 만든다는 점에서 네. 꽤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중요한 사안이니까 우리 양 기자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 지금 네.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던 획정위는 두 손 들고 이제 우리는 못하겠다 선언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선 첫째, 획정위는 완전히 손 떼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그 선거구가 최종적으로 네. 확정되는 시점까지 음흠.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정 시한으로는 오늘까지 이제 선거구 획정안을 위에서 제출을 하는 게 맞는데 예. 오늘 제출이 안 됐더라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선거구가 확정될 때까지는 획정위원회 자체의 활동은 가능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여야가 어쨌든 선거구 획정 기준조차도 제시를 하지 않았고 여전히 의원 정수 300명으로 할 건지 연합별 비례대표들을 도입할 건지 비례대표를 늘릴 건지 줄일 건지 뭐 이런 문제들을 전혀 지금 합의를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시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치권과 여야가 여야 정치권이 받는 압박은 조금 심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무슨 부담이 생길 텐데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렵사리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형식적으로나마 그 구체적으로 금을 긋는 예. 그 작업은 획정위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예. 그 법적 최종 시한이 지금 선거 획정위가 국회로 넘기는 게 10월 13일 오늘이었고 예, 예. 이 법을 최종 통과시켜야 되는 것은 11월 13일인가요? 네네. 11월 13일. 그럼 그때까지는
편법이긴 하지만 아직 시간은 한 달쯤 남아있다 이 얘기고. 그렇죠. 오늘 네. 획정위가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면 못하겠다 이 말은 여야한테 빨리 하라고 일종의 시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아시다시피 선거구 획정위원들도 사실은 여야의 대리인들 그 추천인들 대부분이어서 사실은 예. 대리전 비슷하게 흘러간 측면이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획정위 내부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도 피할 수는 없을 텐데 예. 다만 그 획정위원들이 이 자신들을 추천해준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예. 완전히 객관적으로 하기도 사실은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 점에서 보면, 네네. 그 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 획정위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 입장을 밝힌 거는 결국 정권을 향해서 좀 압박을 한 그런 정책 시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지금 쟁점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인데 네네. 이종걸 대표가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대로 비례대표를 좀 줄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확인된 맞는 얘기입니까? 문진 대표가 그거는 당에서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는데요. 예. 그 문제는 조금 논란의 여지 내지는 좀 사고의 폭을 좀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의 언급, 이종걸 원내대표가 언급한 핵심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있다 있는 게 아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이라는 부분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비례대표를 뭐 두세 석 정도는 줄이는 쪽도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였고요. 예. 이게 이제 애초에 처음 그 선거구 획정 논의가 있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라면 예. 그리고 거기에 이 지역구 246 그다음에 비례 54 이 현행대로 가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도 그 정치적 효과가 크지 않겠지만 예, 예, 예. 어쨌든 권역별 비례대표제 특히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한다면 예. 그 자체로 정치적 의미가 있고 그렇죠. 다음 21대부터는 좀 더 그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의 얘기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줄인다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줄인다가 아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알겠습니다. 이 전제에 맞춰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대상징적인 큰 제도의 변화를 도입한다면 한두 석 줄어드는 것은 받아들이겠다. 그렇죠. 이런 네네. 거고. 그러면 민주당, 아니죠. 새정년이 제안했던 국회 전체 의석의 1% 3석 늘리자는 거 새누리당은 쳐다도 안 봅니까 지금? 일단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네. 아마 막판 되면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뭐 현재로서는 좀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가능성도 열려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꺼진 불은 아니군요. 네네. 어쨌거나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포함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냐 줄리냐 문제와 어느 지역의 농어촌 지역을 몇 석으로 줄이느냐 이 문제가 지금 마지막 남은 쟁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국 여야 일리당들 사이에서 타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네네. 다시 큰 틀을 짜주면 그것을 가지고 선관위 획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선긋기를 한다. 이게 네네, 다시 국회에 그렇습니다. 돌아오면 예, 예. 본회의에서 정한다. 이런 수순이겠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러 가지 했더니 머리가 좀 아픕니다. 알면서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아니, 몰라요. 이거 하도 복잡하게 늘 질문들이 많아서 말이죠. 이거 뭐. 게리맨더링이 왜 생긴 말인지 물론 아시죠? 뭐, 대충 알고 있어요. 예, 그 동물이 도롱뇽이었다면서요? 도롱뇽. 네. 게리. 저 처음 알았어요. 게리와 무슨 뭐 맨더링인가 뭘 합쳤다는데. 알겠습니다. 내일은 좀 좋은 뉴스로 연결해 보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민 TV 조합원인감? 아,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겄어. 국민TV 조합원이여유?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은 맞나? 마파쩍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가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라디오를 또 국민TV를 읽는다? 미디어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한눈에 만나세요. 뉴스.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네, 5시 15분 됐습니다.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은 거를 눈치채시고 여러분들께서 댓글 읽는 수고를 덜어주시려고 잘 안 올리요, 안 올리시는가 보죠? 그건 과잉 친절이신데. 잘 안 올려주시네. 아, 어제 대단군님 그 댓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잘 갈무리 해뒀고요. 어버이연합이 또 동원되었나 보네요. 세정연에서 현수막 또는 구호를 잘 써야 할 것 같아요. 국정교과서 철폐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대한민국 97년 헌법 수호, 국정교과서 철폐하자. 김일성 주체사상만큼 위험한 친일 유신 찬양 국정교과서 반대.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수구 세력들의 말로 대항해야 합니까? 합니까를 잘못 쓰신 거죠. 프레임은 프레임으로 맞서야 깰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대한민국 97년 헌법 수호, 건국연원을 훨씬 거슬러 올라잡은, 네, 48년 8월 15일이 아니란 말씀이죠. 국정교과서가 아니고 뭐 정권교과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예, 다름과 닮음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장에 어버이연합 등 수구 보수 세력이 난입해서 깽판을 치는데도 새정치연합 보좌진과 당직자들은 어디서 무얼 하면서 의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인가? 어버이연합 등 수구 보수 세력의 깽판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네. 우선 급할 때는 뭐 보좌진이나 당직자들이 뭘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경찰이 와서 보호를 해야죠.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요. 근데 뭐 야당 의원들은 그냥 슬렁슬렁 봐도 못 본 척 처삼촌 벌초하듯이 멀뚱멀뚱 쳐다보는 경찰력. 이것도 이 버르장머리도 이거 고쳐야 됩니다. 와서 깽판을 치는 거면은 그거는 현행범 아닙니까? 경찰청장 불러다 따끔하게 저 해야죠. 조져야죠. 블루벨벳님, 이광윤의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질랜드 지부장님께서 약간 좀 마음이 편치 않으신 모양입니다. 가이 없는 새누리 찬가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대단은 새정년이 새누리 정도라도 해라 이렇게도 들립니다. 호남 토호들이 얼른 나가야 할 텐데요. 네, 양 기자가 뭐 특정 저기를 편든 건 아니고요. 아까도 명확히 제가 다시 혹시라도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재차 물었더니 안에서 총질하고 그래서야 되겠느냐고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네, 아고라 사이트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 URL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게 제가 보는 것은 아이패드인데 이렇게 하면은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글이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건 바로 가나요? 그 사이트 옮겨가기? 왜 아이패드는 이런 게 안 되죠? 이건 나라가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박정희 탄신 100주년이라면서요. 2017년이. 그래서 그 딸이 100주년 제사상에 왜곡 교과서를 올리려는 수작이랍니다. 어허. 1900,
17년생인가요? 그럼 2017년이 100... 아, 그렇습니까? 제가 특정인의 생년월일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이거 뭐 탄신 100주년 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 대구 경북 구민가 어디 그 뭐 지역구 국회의원인가 누군가가 무슨 행사하고 하는 사진을 한번 봤네요. 뭐 목이 좀 아주 안 좋아지더라도 여러분이 주시는 견해들은 어떻게든 잘 읽고 같이 생각하고 소통하고 제가 또 한 말씀 덧붙이거나 올릴 거리가 있으면 기꺼이 그렇게 할 터이니 올려주십시오. 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쟁점을 짚어봅니다. 경제 뉴스 겸 짤막하게 경제 공부도 하는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기업들 배당 성향, 아 정말 이거 쥐꼬리만큼 주죠. 따져봤더니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저평가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를 대라면 바로 이제 기업 배당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뭐 널리 알려진 건 사실인데 오늘 이 블룸버그가 집계를 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이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따져봤더니 평균 17.56%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집계된 대상 51개 국가 가운데 52위 수준인데요. 그나마 제일 꼴찌는 면했는데 제일 꼴찌가 아일랜드입니다. 네. 아일랜드가 14.6%인데 그럼 이 배당 성향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된 거냐? 기업들이 벌어들인 순이 가운데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아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올해 당기 순이익이 100억 원을 벌어들인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은 주주들한테 17억 원 정도를 배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51개국 가운데 1위는 어디고 얼마나 배당을 많이 하길래? 라고 하실 텐데 체코입니다. 체코가 배당 성향 면에서 무려 73%입니다. 100억 원 불어서 73억 원을 주주들한테 환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당 배당금이 얼마인지 주가로 이제 나는 배당 수익률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이었는데요. 이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이 한국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은 1.3% 정도. 51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았는데 네. 이 그나마 이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이제 최근 2년 동안 한 4%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 해라 라고 압박을 했죠. 이러다 보니까 배당을 조금이나 이제 늘린 게 아니냐라는 건데 그럼 상대적으로 외국 기업과 비교해서 왜 국내 기업들이 배당을 꺼리고 있느냐? 그것은 앞으로 먹거리입니다. 성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벌어들인 돈 다 뭐 했느냐? 이거 기업 유보금이라는 명목으로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08년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 기업들 한 326조 정도 사내 유보금을 쌓아놨는데 지난해 말에는 845조 원, 무려 2.5배 정도, 불과 이제 6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기업에 투자를 이렇게 배당을 조금 주면 말이에요? 그렇죠. 안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투자할 때 보는 이 체크포인트가 뭐냐?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살다 보니까 삼성전자,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수출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게 환율, 금리 등을 살핍니다. 물론 여기에 기업의 성장성이라는 거 배당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배당만 본다면 우리 기업들한테 투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꼴찌 수준이니까요. 네. 그러나 아직은 환율이나 기업 성장성 면에서 호불호가 엇갈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꼴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금융시장은 지금 선진국 시장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신흥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최근 4개월 내리 국내 주식과 채권을 내다 팔고 있는데요. 지난달만 하더라도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자본이 3조 원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이 외국인들 9월 중에 상장 주식은 무려 1조 8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요. 채권도 1조 원 가까이 내다 팔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난 6월부터 4개월 연속 이제 셀코리아가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사실 이 외국인들 보면 우리나라 상장 채권은 무려 100조 원 넘게 갖고 있고요. 상장 주식은 414조 원입니다. 전체 시가총액이 28%를 외국인이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럼 이런 외국인들 매도세 뭐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일단 미국이 금리 올릴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뭐 같은 금리면 당연히 이제 한국 채권보다는 미국 달러 채권을 사겠다는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뭐 연말에 금리를 올리든 내년 초에 금리를 올리든 올리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의 이 셀코리아는 당분간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관측입니다. 네. 그러면 주식시장이 별로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한 수년째 2000선이 거의 천정이었고요. 뭐 2100선, 2200선 오르지 못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이 관행처럼 돼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 녹인 구간이라고 해서 네.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2000선 넘으면 주식을 내다 팝니다. 그리고 이제 1700, 1800 떨어지면 또 주식을 내다 삽니다. 사고. 이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2000선이 넘으면 무슨 조그만 악재가 터져도 주식을 내다 파는 게 이제 관행화 되다 보니까 그런 상품들만 이제 팔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밖을 넘어서면은 기관들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네. 오히려 이 박스권에서 노는 게 이제 관행처럼 거의 뭐 수십 년째 이 박스권에 걸쳐 있는데 네. 아마 지금이 이제 2000선 초반이다 보니까 네, 조금 네.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지 않느냐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딱 박스 안에 가둬놓고 싸면 사고 오르면 팔고 계속 그러면서 차익만 따먹게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걸 깨트리려면은 뭔가 빅뱅이 하나 와야지 천정 2000의 천정을 돌파하고 간다 이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실적이나 성장률이 뒷받침이 되면 네. 이제 그걸 상단을 깰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같은 돌발 위기가 발생하면 오히려 천장을 깨는 게 아니라 바닥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밑으로요. 그렇군요. 자. 이런 거 참 이거 뭐 해마다 나오는 뉴스 같긴 하지만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 강도 높은 세무 조사에 또 착수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그 유리알 지갑이 그 직장인들을 보면 사실은 이 굉장히 좀 원망스럽죠. 예. 세금 원청 징수제다 보니까 탈세할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나마 이제 이 뭐 원천 소득 증명 여러 가지 해놓고도 이제 또 오히려 뱉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어떤 고질적인 탈세 생각은 여전한데요. 국세청이 이제 세금 탈로 혐의가 있는 학원 사업자, 사채업자에 대해서 86명에 대해서 강도 높은 이제 대규모 기획 세무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네. 이들 조사 대상을 보니까 과도한 선행 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한 학원 사업자가 껴 있고요. 주로 강남 3구입니다. 그리고 서민을 상대로 불법 고리 이자를 받은 대부 업체들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유가족을 속인 장례업자, 또 영세 가맹점에 부담을 전가한 프랜차이즈 사업자, 그리고 불량식품 제조 유통 등 이 유통업자들로 단속 대상이 포함이 돼 있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사실 지금 이 현 정부가 이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면서 이 지하 경제의 어떤 양성화였던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자영업자,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해서는 아주 조사 역량을 집중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 고소득 자영업자들 탈세 수법. 나는 뭐 위에 뭐 아니 기는 뭐 위에 나는 뭐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나날이 이제 수법이 좀 교묘해지고 있는데 그 사례를 보니까 미등록으로 이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인 이모 씨의 경우에는 이제 저신용 또 여신한도 초과로 대처리 어려운 영세 사업자한테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데 연리 200%입니다. 고리 200이요? 자금을 대여해 줍니다. 연 이자가 200%. 200%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은행에 넣으면 1.5%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예. 근데 이제 더 간이 큰 건
상환하지 못했다. 미상환하게 되면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아예 사업장을 뺏어버립니다. 와. 그래서 직접 운영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제3자한테 양도하다가 적발이 됐고요. 뭐 이런 거래는 거의 대부분이 현금 거래고요. 네. 그리고 사채이자 등은 친인척 명의로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다 적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원의 경우에도요. 학기 초나 방학에는 이제 유명 교육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는데요. 그렇죠. 자녀 교육에 대한 이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과도하게 선행학습을 유도합니다. 예. 아, 이게 초등학생인데 중고등학교 과정 선행 안 받은 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나무 집 아이는 하는데 우리는 놀고 있나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특히나 이런 게 이제 소수정예라고 해서 10명 내외입니다. 아, 이렇게 맞아. 반을 편성해가지고 고액의 수강료를 매기고요. 아하. 수강료 별도로 특강비 있다. 레벨 테스트비 받는다. 교재비 받는다. 이렇게 부대 비용을 이제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이제 차명계좌번호가 인쇄된 지로용지 주거나 아니면 현금 결제해라 라고 압박을 합니다. 예. 또 이 밖에 이제 이 저가의 수입 자기용품을 어떤 국산으로 속여서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이 장례 업자도 이번에 적발이 됐는데요. 더욱더 기가 막힌 건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이제 이 허위 과대 광고로 의료기기를 원가의 5배 판매한 업자도 이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그건 거의 범죄죠. 그렇죠. 아, 근데 이 기자님, 지금 우리 금융실명제 시작한 지 20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그 맞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니까 전격적으로. 그런데 아직도 차명 통장 이런 걸로 뭐 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차명이라는 게 이 네. 사실은 지금 뭐 이 서울역이나 이제 영등포역을 가다 보면 이제 거의 이제 이 신분이 확인 안 된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들한테 이제 불과 점심 사주겠다. 한 10만 원 주겠다. 네. 가서 같이 가서 이 계좌 만들자. 이런 게 차명 계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만들 때는 자기가 이제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겠지만 네. 그런 선행을 이제 받고 난 다음에는 뭔가 보답을 해야 되니까 자기 돈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통장 계좌는 만들어 뒀지만 정작 그 계좌가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그 이름을 빌려준 계좌의 주인은 만들어 놓고는 신경을 안 써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가족 친지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수료를 주겠죠. 네. 수수료를 주고 아예 대놓고 이제 통장 인감과 비밀번호를 이제 업자가 갖고 있으면서 수시로 이제 인출을 하는 거죠. 예. 만약에 거기서 큰 돈이 오가고 그러면은 뭐 그 뭐라 그러죠. 뭐 세금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러죠. 맞습니다. 예. 참, 그나저나 아직도 이렇게들 하고 지로용지를 주면서 학원비를 내라고 그런 것도 있군요. 맞습니다. 자, 애플이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S6 한국 시장에 출시하는 날짜를 앞당겼다고요? 처음에는 뭐 한국 시장 늘 그래서 3그룹인가로 밀쳐놨더니 왜 그랬답니까? 맞습니다. 예, 지난번에 하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뽑아봤는데요. 사실은 그 1차 대상국에서는 늘 빠져 있었고요. 예. 2차 대상국도 대상이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작이었죠. 아이폰 6의 출시일을 봤더니 보통 지난해에는 10월 말, 10월 31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아이폰 5의 경우는 12월 7일이었습니다. 더 밀렸었는데요.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이제 이 한국 애플이 이번에 아이폰 6S 시리즈의 경우에는 오는 23일에 한국 시장에 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출시 시기가 빨라진 것도 이제 조금 관심이고요. 또 하나가 이게 사실 아이폰 6X랑 이전에 이제 아이폰 6랑 비교해 보면 뭐가 많이 달라졌느냐? 사람들은 크게 뭐 장점이 눈에 두드러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7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환율 효과 때문인데요. 이제 이 환율 때문에 이제 아이폰의 경우에는 미국 제품이다 보니까 달러 기준으로 가격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책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이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죠. 이러다 보니까 1달러에 이제 1,000원이던 환율이 지금은 1달러에 1,100원 선 이렇게 바뀌면서 소비자들이 오히려 이제 100원 정도 값을 더 지불해야 되는 셈인데요. 예. 이런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 프랑스 등도 이제 미국보다 훨씬 높은 이 신제품을 사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아. 이게 이제 우리 업체들한테는 뭐 호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미 앞서서 이제 신제품을 내놨던 이제 삼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LG의 경우에도 고가 유망 프리미엄폰 V10을 내놨는데요. 이게
이제 사양은 최고가이면서도 오히려 출고가는 70만 원대로 낮췄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전해주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 면에서는 삼성과 그리고 LG가 다소 유리하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싸움은 뭐냐? 다음은 이제 페이, 결제 싸움이 아니겠느냐라는 건데요. 네. 뭐 삼성 페이, 애플 페이가 이제 탑재되면서 그들만의 또 이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제 삼성 페이의 경우에는 워낙 이제 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도 많고요. 네. 그리고 국내 시장도 빠르게 이제 이 잠식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출시했는데 굉장히 호평이 일고 있습니다. 네, 네. 때문에 이제 애플이 참 고전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애플을 무시 못하는 게 네. 애플이 이제 아이폰 6S를 내놓으면서 일주일 만에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대가 팔렸는데요. 와, 일주일에 이게 사상 또 최고가 최고 신기록입니다. 하하. 이러다 보니까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이게 통하겠느냐, 물론 아니다. 뭐 비싸도 잘 팔린다는 고가 전략을 먹힐 거다 아니다 이제 논란이 있고 있는데요. 어쨌든 좀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이런 한국 시장 스마트폰 고급이 프리미엄 폰의 이제 빅3의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하군요. 일주일 만에 1,300만 대라 그럼 하루에 200만 대 가까이 팔렸다는 얘기인데 참 아유, 어떤 모델 하나는 1년 내 아니 생산 개시 이후 200만 대 도달하는데도 아주 오래 걸리던데. 자, 내년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좀 늦게 지급할 경우에, 물론 이유 없이입니다. 그러면은 지연 이자를 물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보험 가입할 때 소비자는 왕처럼 대접을 받지만, 정작 보험 가입하고 나면 잡은 물고기는 관리를 안 합니다. 이제 사고 나서 큰돈 필요한데 보험금 제때 나오지 않아서 속을 썩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한데요. 그렇죠. 근데 현행 규정을 보면, 대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줘야 하고요. 대물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보험금을 줘야 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 자기 편의대로 늦게 준 보험금이 지난해의 경우만 100만 건이 넘습니다. 네. 액수로 따지면 무려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전체 보험금의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앞으로는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그럴 경우 보험사가 최대 기간에 따라서 한 8% 정도 지연이자까지 이제 물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재판이나 이제 분쟁이 진행되는 경우, 또 해외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그런 사유가 마무리된 이후에 지연이자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제 보험료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정작 급할 때 제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좀 사라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건 좀 8%가 아니라 좀 더 세게 물렸으면 좋겠어요. 자, 3.3제곱미터. 그러니까 요즘 이제 평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옛날 말로 하자면 쉽게 말하면 한 평에 7천만 원이, 분양가가 7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가 부산에서 분양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서울도 와. 아니고 부산 해운대에서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와, 진짜. 부산 해운대 평당 7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등장을 했다. 부산에 이제 평당 이 분양가가 한 1,100만 원 내외거든요. 부산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약 6배 반이 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초고가 아파트가 등장을 했느냐. 네.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가 거의 폐지되면서 이 업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야말로 분양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해운대구에 분양하고 있는 해운대 LCT 더 샵인데요. 물론 네. 펜트하우스 두 가구입니다. 굳이? 여기가 이제 전용 면적이 뭐 옛날 평수로 하면 약 97평형인데 분양가가 67억 9,6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어지간한 건물 한 채 값인데요. 그러게요. 지금까지 사상 최고가고요. 지금까지 서울에서 가장 비쌌던 집도 평당 한 5,200만 원 정도인데 네. 뭐 7천만 원이면 이것보다 훨씬 비싼데요. 이거 팔릴 거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팔립니다. 그래요? 누가 사요? 희소성 두 채가 있고요. 부자들은 이런 상징성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이 서울에서도 이렇게 이제 펜트하우스의 경우에는 예, 예. 복층이거나 굉장히 네. 이제 편리한 시설, 네. 아, 나름 이제 보안까지 이제 가미된 시설이 나오면 팔렸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면서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대폭 올리다 보니까 인근 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이게 또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마냥 오를 것 같지만 꺼지는데도 한순간이거든요. 네. 우리가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때도 이제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분양 물량이 최근 10년 들어서 가장 많습니다. 결국 1년, 2년,
2, 3년 후에는 입주 물량 폭탄으로 이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다 당장 이제 내년부터는 대출 규제, 금리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금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로 이제 돈이 있는 부자들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실수요자라면 정말로 입지가 괜찮은지 분양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된 건 아닌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자 말씀을 지금 마지막 분 들어보니까 단 두 채에 불과한 이 초고가 아파트가 우울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나저나 이런 68억을 주고 집을 산다? 그러면은 갖고 있는 재산이 최소한 몇백억은 돼야 집에다가 한 70억을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자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상속 증여를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실 텐데요. 네네. 부자들은 이런 게 기회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대물림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시기에 이제 아마 이런 이 상품들이 이제 파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그리고 이제 강남의 이제 롯데 송파에 새로 짓는 그 롯데타워의 경우에는 네. 이런 추세로라면 부산이 자존심을 내세웠는데 평당 7천만 원인데 예, 예. 평당 1억에 분양하지 않겠느냐라는 오.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부호 몇몇 뭐 몇백 명만 상대로 경쟁 심리도 부추기고 희소성, 상징성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마케팅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돌고 돌아서는 아파트값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결국은 또 폭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살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뉴스 브리핑의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아니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지요.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 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 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게시판 잠깐 보고 진짜 인터뷰 들어가죠. 오늘 진짜 인터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 요즘 뭐 언론에 아주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 서울 독산고의 교사이시기도 합니다. 그분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게시판에 단연 화제의 포스팅 댓글은 사진인데 국민통합 역사고 새누리당이 갖다 내건 현수막,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자극적이고 심하네요. 주사를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국사교과서 검인정 해준 교육부 장관부터 다 구속해야죠.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주체 사상을 가르치도록 그 검정 인정 내준 거 아닙니까? 검정의 주체는 나라 아닙니까? 아니 이런 현행범들을 가만두고 있었나요 여지껏?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책을 바꿔야 된다. 다름과 닮음님께서 그거에 대응하는 현수막 문구를 생각해 보셨대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게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입니다. 네, 참 대단하군요.
제 목소리가 아직도 이렇게 뭐 울려서 들리십니까? 아까 어느 분께서 그렇게 올리시니까 여러분께서 그렇다고 하던데 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손대는 게 없거든요. 손댈 것도 없고 손댈 줄 아는 것도 없고 손댈 시간도 없어요.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 날은 이 송출 이런 거라도 출력이라도 잘 돼야 하건만. 소소님이 올려주신 경북 이해천의 어느 50대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들 교실에서 뭐 했다는 말 저는 차마 믿지 못하겠는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런 사람 그만두지 않고 이거 처벌해야 될 겁니다. 네. 자, 진짜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역사교육연구소장 맡고 계시는 김육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요 며칠 사이에 아주 뭐 이곳저곳 매체에서 많이 글로 말로 뵀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인터뷰 많이 하시는 거 속상하시죠? 아, 그럼요. 예. 정말 그 학교에서 수업하기도 바쁜데 아이들에게 공들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역사란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국사 교과서, 역사 교과서 새로 써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승자의 이야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은 새롭게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으나 historical fact, 역사적 사실을 이리저리 얽어서 다시 아예 근본부터 새로 쓰는 것은 누가 이겼든 누가 권좌에 올랐든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럼요. 네. 역사는 국민이 수없이 많은 것만큼 네. 역사에 대한 해석이나 역사를 구성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많은데 어떻게 이제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모든 네.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한다라고 하는 건 네. 민주주의적 사고랑 정반대 쪽에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그 이데올로기를 우선 깨부셔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네. 아, 명쾌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제로 120분, 2시간짜리 긴급 토론을 했었는데 예. 와주신 토론 참여자 네 분께 그 질문을 드렸건만 지금 우리 김 선생님처럼 명쾌하게 대답하신 걸 한 번도 못 들어봐서 예. 아, 이게 뭘까? 그러면은 만약에 진보계열 정권이 들어서서 이거 너무 편향돼 있다. 이제 지금 이제 뭐 올바른 교과서인지 뭔지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야, 예. 그럼 이제 물론 그것은 좀 편향돼 있으면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어쨌거나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럼 또 다시 섰어야 되는 것인가? 역사에서 그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진실이란 과연 없는가? 이런 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이 있다라는 걸 배우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사료를 찾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야기를 구성하고 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역사 교육이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국민을 대상화시켜서 그들의 뜻대로 부리기 위해서 생각을 강요하는 건 교육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역사 교육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교육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역사 교육은 더더욱 아니다. 이 말 참 와닿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역사 교육이란 뭡니까?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가꾸어 갈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예. 역사 속에서 만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삶,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한 통찰력 이런 것들을 참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가는 방법을 배우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역사교육의 진면모가 아닐까요? 네. 그 새로 펴낼 책 이름 제목이 올바른 교과서로 하겠다고 그러던데요. 들으셨지요? 그거 상당히 오만하고 좀 건방지고 독선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국정과 검정과 인정 교과서는 이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뭐 그 세 종류 갖고 자기 얘기를 해야겠죠. 예. 그런데 국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거부감이 크니까 국민들의 시선을 왜곡시키는 거죠. 네. 감추려고 본질을 은폐하려고. 그래서 올바른이라는 말을 쓰든 통합이라는 말을 쓰든 이건 전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올바른이라는 수식어는 너희는 틀렸다라고 그렇죠. 하는 예. 세상을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색깔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수식어라는 점에서도 대단히 위험한 그런 사고방식이죠. 어떻게 세상에 두 가지 색깔밖에 없겠습니까? 아 그리고 뭐가 올바른지 그른지의 판단 기준이 뭔지도 밝히지 않은 채 제목을 올바른 교과서라고 붙인다고 하니까 예. 갑자기 이렇게 반론할 말이 순간적으로 잠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예,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예, 너무 아마 고도의 작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스스로가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나머지는 모두 다 틀렸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만천하에 드러낸 일이죠. 네, 우리 김육헌 선생님께서는 전국 역사 교사 모임이 펴낸 역사 교과서의 공동 저자이시기도 하시죠. 예, 예전에 네. 선생님들이랑 같이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가 국정화해야겠다 하면서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검정제 도입 이후에, 즉 6년 전부터 검정제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는 사실 오류와 편향성 논란이 제기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예. 검정 교과서에 대한 오류 얼마나 많았고 어느 책에 그렇게 오류가 많았나요? 오류 문제하고 편향되었다라고 하는 지점하고는 조금 구별 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관계의 오류는 종종 있었죠. 예. 역사책을 쓰다 보면 틀리는 경우도 있고 숫자라든지 뭐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예. 사건의 명칭의 순서 이런 것들이 가끔 틀리는 경우가 실제로는 발생을 했고요. 그거 뭐 이른바 보수계열이건 진보계열 교과서건 그렇죠. 뭐 있을 예. 수 있는데 뭐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2013년 교학사 교과서에서 한 2,000개 정도의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400쪽쯤 됩니다. 이런 예. 정도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건 뭐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면, 부실공사 날림이냐를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대체로 보면 몇 가지씩 오류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다가 이거 네.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묻고 혹은 역사학자들이 검토, 검증하는 과정에서 가끔 발견된 적이 있지만 네. 오류로서 큰 문제가 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보고요. 예. 편향성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편향성은 유신시대에 국정교과서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처음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독재를 미화한다, 정당화한다,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하한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았죠. 예. 그런 점에서 편향성 시비는 국정교과서 때 처음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검정교과서가 근현대사부터 시작이 되는데 2003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 근현대사 교과서들이 좌편향되었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지금 한 10여 년째 계속 해오고 있죠. 그건 일종의 정치공세에 가까운 거 아닐까요? 정치공세라는 측면도 있고요. 실제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역사교육 교과서 문제를 그 해당 정권과 연결시킨 거니까.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전 뭐 역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또 유신시대 때 표준화된 역사인식, 뭐 제가 쓰는 말입니다만 네. 유신시대 때 그 만들어졌던 그 국정교과서가 표준화된 역사식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랑 다르니까 편향되었다 이런 발상도 다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들 가운데 일정하게는
이 유신시대의 교과서랑 비교하니까 조금 다르네. 이거 좌편향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국정화 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역사적 사실 어떤 것들을 상정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 국정교과서를 주장했던 분들이 왜 주장했는지를 생각해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작년에 나왔던 초등 역사 국정교과서 혹은 올해 나온 2015 역사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쟁점이 될 만한 지점이 어떤 점인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몇 가지쯤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건국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임시정부 법통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 이게 결과적으로는 친일 미화로 흐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독립운동사 서술 내용이 실제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네. 그 다음 독재했다라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아니면 독재라는 단어 자체를 쓰기 싫어한다거나 뭐 이런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 산업화 과정은 경제 성장의 성과 이런 것들만 중심으로 쓰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사실상 은폐할 수 있는 이런 점들은 앞으로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예. 국정화 교과서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알아요. 제가 유신 시대, 유신 치하에서 국민학교, 당시 명칭 국민학교 예. 다녔고 교과서 맨 앞에 문교부라고 쓰여 있고 국정교과서라고 적혀 있었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나요. 그때 뭘 그 말을 알, 그 말의 뜻을 아는 총명한 어린이여서가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는 그 문기가 쓰여 있는 줄 알았고 국정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요즘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설령 그렇게 좀 나라에서 입맛에 맞는 획일적인 시각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교사분들, 선생님들께서 깨어있는 시각으로 풍부하게 다른 부교재도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아주 폭넓게 다양한 시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 폐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겠죠? 뭐 웃음으로 대처하고 싶은데요. 뭐 그렇게 하면 어쨌든 최악은 면할 수 있겠지만 예. 뭐 더 말할 필요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교과서가 왜 필요하고 좋은 교과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질문을 취소하겠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질문 취소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참 뭐 학계에서는 이거 지필 거부자들 많아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다 하는데 예. 지금 올바른 교과서라고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지필진 예. 어떻게 구성할 걸로 보입니까? 뜻 있는 분들은 다 지필 거부 이미 선언했던데 그러면 제대로 된 역사 공부한 사람들 몇 안 남을 것 같아서 좀 이거는 오늘 조선일보에 좀 흥미로운 기사가 보도가 돼서요. 네. 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는데 예. 국정교과서를 만들면 그 편찬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하는데요. 네. 김정배 위원장이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예, 봤어요, 저도. 예. 거기를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정확하게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 전교조처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사를 포함해 예. 극좌 물론 극우 성향의 인사도 지필진에서 배제하겠다. 배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그다음에 지필진에서 역사학 위주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정치, 경제, 사회학자 등을 근현대사 집필에 참가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예. 정교조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적이 있나요? 저도 그냥 명백하게 사과, 발언 취소 요구하고 소송을 거래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과서라고 하는 건 좌우 혹은 뭐 민주당과 새누리당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적당히 타협해서 쓰는 게 아니죠. 예. 역사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봐서 그 분야의 연구에서 지배적인 학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참조해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학문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곧 정치적 중립성이지. 그렇죠. 좌우의 적당히 절충주의는 안 된다. 네, 적당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합의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한 가지 더 심각한 건 이런 겁니다.
2008년에 대한교과서 근현대사라고 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학자들이,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네. 근현대사 교과서를 비판하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네. 다 이제 정치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이 썼죠. 아. 역사학자들이 의견은 역사학자들의 의견과는 많이 다른 건데, 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제 그들이 주장을 이제 으로 책을 만든 건데, 지금 김정대 위원장 내용은 역사학자들 전부가 좌편향 됐으니까, 네. 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쓰겠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역사에 대한 통찰과 깊은 울림, 특히 역사도 교육도 역사 교육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말씀 밑줄 긋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아, 인사 없이 들어가셨군요. 이강윤이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인터뷰 김육훈 선생님,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인터뷰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